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월명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와 이제 SK와 전자랜드의 경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또 조성원 선수의 활약과 또 선수들의 고른 득점에 힘입어서 삼성이 일단 한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4강전 왼쪽 코트에서는 모비스와 DB의 대결. 전반전이 이제 7분이 지나갔는데 2대2네요. 저쪽이 정말 파핑이고, 네. 어제부터, 어제는 이제 고학년부가 저 이제 B코트에 열렸고, 저학년부가 A코트에 열렸거든요. 네. 저학년부가 오히려 늦게 경기가 진행됐는데, 지금은 고학년부, 저학년부가 동시에 양쪽 코트에서 열리는데도, 네. 지금 A코트보다 B코트가 경기가 진행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네. 부모님들이 뭐 첫째 날부터 티셔츠 항상 다 맞춰 입고 오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이게 전자랜드가 작년에 플레이오프 올라갔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니폼을 많이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양팀에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입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진짜 삼산체육관에 있는 듯한.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전자랜드는 지난 시즌에 지난해에 고등부에서 우승했던 팀입니다. 네. 그래서 양 팀의 경기 15% 신발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리바운드 블락킹 끌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바스켓 카운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규 선수가 김민규 선수는 뭐 거의 초등학교 이제 고등부에서는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지금 힘과 파워, 스피드. 김민규 선수는 또 리바운드도 지금 공동 1위, 득점과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SK 오른쪽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전현석. 앞쪽으로 이민혁 바깥쪽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높게 튀어올랐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SK,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뒤쪽으로 김민규 원투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전자랜드의 공격. 전현석 오른쪽으로 이승민이고요. 이승민 깨끗합니다. 제가 이제 예선전 끝난 다음에 이제 예선전 한 경기 끝난 다음에 김민규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김민규 선수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이제 유소년 클럽 대회가 3개가 있었다 3개에 참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2개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분위기. 반대편 김민규가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신공. SK가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네요. 1분 18초 만에 네. 작전시간 요청하네요. 지금 10분이지만 작전시간 하나만 있는구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귀중한 소중한 작전시간을 지금 벌써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대로 조금만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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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전자랜드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경기 흐름을 다시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뭐 SK도 예선전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SK도 전반 예선 4경기에서 22.8점 올렸었거든요. 네. 일단은 전자랜드의 응원소리. 전자랜드 부모님들도 저희에게 태섭이 어머님께서 커피도 갖다 주시고 부모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래 아나운서도 전자랜드의 응원 열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뒤쪽으로 탑 쪽에서 임선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른손 연속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민규 앞쪽 빠르게 속공 연결 신건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옆에서 이렇게
SK 조재윤 탑 쪽에서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꺾어줬는데요. 황인찬 측면 쪽으로 임선우 베이스라인 파가 들었습니다. 지금 황인찬 선수는 월등하네요. 뭐 신장은 골 밑 블락샷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김민규, 김민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왼쪽 내줬고 심건에 다시 한번 와 갑니다. 심건 연속 6득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와 원자랜드 응원석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모든 예선 이제 8강은 조 1위와 조 2위가 맞대결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은 김민규의 블락이었죠. 네. 아 김민규 선수도 어시스트였고요. 와 선수가 슛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조 1위와 조 2위가 8강에서 맞붙고 있거든요. 네. 전자랜드가 조 2위입니다. 전자랜드가 2위고 SK가 1위였거든요. 근데 그 전자랜드를 꺾은 팀이 네. 아까 뭐 앞선 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조 2위들은 무조건 3승 1패고 조 1위는 4승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전자랜드가 1패를 당했던 팀이 이제 근데 모비스 근데 모비스는 반대편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모비스는 지금 반대편 코트에서 8대 2로 앞서고 있네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이대로 만약에 경기 흘러간다 그러면 뭐 현대 모비스와 전자랜드가 다시 맞붙게 되고 두 팀 경기 결과를 보니까 13대 14 1점 차이로 승부가 나뉘었어요. 빙이었거든요. 네. 네. 아, 이 경기도 만약에 전자랜드와 현대 모비스가 그대로 승리를 거둬서 다시 맞붙는다 그러면 정말 박빙의 준결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민규. 근데 고학년인 저학년부에서도 연속 10점을 연속으로 올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SK 고학년부라면 충분히 그런 득점을 만들 수 있고 역전도 가능합니다. 골 밑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지, 이런 득점을 먼저 성공해줬다 그러면 네. 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일단 네, 말씀하시죠.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첫 번째 야투를 성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분 42초가 남아있습니다. 경기 네. 템포가 일단 분위기 전자랜드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전자랜드 응원 소리가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목소리도 커지고 네. 바로 옆에서 정말 크게 네, 막 좀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 넘어졌습니다. 일단은 공 소유권 이민혁. 그렇죠. SK는 지금 뭐 차근차근 추격하면 됩니다. 경기 시간도 그렇죠. 예선전보다도 또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벌써 아직도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경기 전체까지는 네. 네, 그러면 예선전에서는 14분 경기했는데 지금 15분이나 남아있고 15분이면 2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SK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독 돌파 왼쪽 내줬습니다. 던져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골 밑에서 득점 성공. 그렇죠. 황인찬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이제 전자랜드는 이제 첫 번째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또 잘해줘야 되겠죠. 네. 이 득점을 또 하나에 하면서 SK의 추격과 의지를 꺾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심건 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SK 조재윤 올라갈 때 공격권 계속해서 SK 오른쪽에서 이 공을 그렇죠. 지금도 신장이 정말 크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빼앗아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황인찬 선수가 지금 키가 176cm거든요. 와. 김준? 저보다는 작아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골밑 득점. 황인찬 황인찬이 풀어주고 1년,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저보다 크겠네요. 전자랜드 심건 이민혁 김민규에게 공을 건네줬고요. 김민규 파고듭니다. 김민규 아까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메이드 되지 않았고요. 임선우 왼손으로 올라갔는데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슛을 지냈어야 되는데 저런 걸 자꾸 넣어줘야지만이 추격할 수 있거든요. SK가 쉬운 공들을 몇 개 놓쳤거든요.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응원석 전자랜드는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현서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천과 전자랜드와 SK, SK와 전자랜드. 전자랜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4명의 선수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엘리트 농구 선수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농구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네. 네. 또 이 팀이 뭐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일궜던 멤버가 계속 이제 결정전도 올라가고 아니면 우승했던 멤버가 지금 고학년으로서 팀을 이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라든지 전력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경기에서 느껴지네요. 네. 2015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 준우승과 우승, 그 다음에 작년에 고등부 우승까지 했던 팀이거든요. 그 전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규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규 선수는 일단 왼손잡이네요. 김민규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3분 5초가 남아있습니다. SK 패턴 GGX요. 고재윤 바깥쪽에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인찬 선수가 일단은 버티고 있는 골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김민규 선수가 그 앞에 서서 박스아웃을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터치아웃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김민규 선수는 박스아웃을 해줬기 때문에 실점을 하지 않았던 거죠. 황인찬 선수가 첫 번째 득점도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김민규 선수가 그만큼 이제 공수에서 활약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랜드와 SK, SK와 전자랜드의 이제 8강전 두 번째 경기. 부모님들이 자, 여러분. 음산까지 함께 저학년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모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형들 경기에 응원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팀이 전력이 정말 우승 후보라는 게 드러나 있고 또 이미 올해 벌써 이제 두 번이나 세계 대회 모두 다 결승에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두 개 대회 우승하고 한 개 대회에서는 이제 DB 팀에게 졌다 그러더라고요. DB는 삼성과의 준결승전을 기다리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황인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쪽 빼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김준! 황인찬! 네. 지금 반대편 코트에서 이르러 경기를 하고 있는 이제 DB가 결승에서 SK 전자랜드를 만났던 팀은 아니고 그 앞에 경기했던 그렇죠, 팀이 삼성과 네. 네, 경기를 펼치게 돼. DB로서는 일단 모비스와의 경기를 승리를 해야지 이제 같은 팀 간의 결승전을 그렇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대편 조에 이제 DB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준결승을 하게 되는데 그 DB가 이제 전자랜드와 이제 세 번 결승에서 만나서 한 번 우승하고 두 번 준우승했던 팀입니다. 김민규 전현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황인찬 리바운드 끊어냈습니다. 앞쪽 빠르게 김준 왼쪽으로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돌파 뒤쪽 바라봤는데요. 김민규 공 끊어냈습니다. 김민규 빠르게 앞쪽으로 앞쪽에는 김준이 있습니다. 김민규 날아올랐습니다. 김민규가 저 동작 좀 치고 나올 때 좀 더 앞쪽에서 수비를 했다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네. 점수차 9점 차. 전반전 남아있는 시간 1분 11초입니다. 한 선수 지난 이후에 김준호 득점 성공. 강준호죠. 강준호 선수네요. 네. 걔네 이름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희 뒤쪽으로 계시기 때문에 김민규 심건 와!
3점슛 라인 밖에서 던진 것 같은데. 예. 와, 저건 이제 3점이, 초등학교 농구는 3점이었기 때문에 2점은 무조건 인정되는 거고요. 심건. 엘리트 농구에서는 이제 3점슛 라인 밖에서도 슛을 많이 던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3점슛 라인 밖에서 슛이 거의 안 날아갔는데, 최근 림이 높아지면서, 3점슛, 엘리트 농구에서는 3점슛도 많이 던지는 걸 봤었는데, 물론 2점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죠. 그 유소년 농구에서는 제가 중계할 때는 3점슛 밖에서 성공한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 제한 시간에 쫓겨서 공을 한번 던져봤었고요. 10.6초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건 선수였거든요. 바꿔 빼졌죠. 네, 심건이 라인을 살짝 밟았나요? 아, 아무튼 대단한 심건. 네. 이름은 잘 지었네요. 아하. 뭔가 쏜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그런 개그를 하셨습니다.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듣겠죠. 네. 1.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민규 넘어졌고요. 지금 이 학부모님들도 못 알아들을 개그였습니다. 심건, 건, 네. 총. 하지만 대포같이 귀찮네요. 네. 김민규 1.5초 김민규 잘 뛰고 들어갔습니다. 10점차 김민규 선수 차분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뛰고 2구까지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우선 먼저 전자랜드 SK, SK와 전자랜드 초반 10-0까지 이어졌었던 전자랜드의 흐름 이제 11점 차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조 2위 팀이 조 1위 팀을 꺾었었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전자랜드가 결승에 준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일단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전자랜드는 지난해에 고등부에서 우승했던 팀입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블락킹 끌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바스켓 카운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승민이고요. 이승민 깨끗합니다. 지금 이제 김민규 앞쪽 빠르게 속공 연결 심건입니다. 있습니다. 김민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왼쪽 내줬고 심건에 다시 한번 정확합니다. 했던 팀의 이제 전제를 근데 모비스. 근데 모비스는 반대편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단독 돌파 왼쪽 내줬습니다. 먼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골 밑에서 득점 성공. 그렇죠. 황인찬 공 끊어냈습니다. 김민규 빠르게 앞쪽으로. 앞쪽에는 김준이 있습니다. 김민규 날아올랐습니다. 한 선수 지난 이후에 김준호 득점 성공 이기 때문에 김민규 심건. 심건! 이렇게 공격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전자랜드와 SK, SK와 전자랜드 초반 10-0까지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SK와 전자랜드, 전자랜드와 SK의 8강전 경기. 일단 전자랜드가 기세상으로는 네, 앞서 있고요. 하지만 11점 차이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이라면 SK도 충분히 역전은 가능합니다. 응원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전자랜드의 선공으로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아줬고요. 전자랜드 김민규 바깥쪽에서 바운드 패스 안쪽 끊어내고 있는 SK 백준열 뒤쪽에서 김준 안쪽 넣어줬습니다. 공을 투입시켰고요. 바깥쪽 전자랜드가 찐득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날아오르고 있는 SK 리바운드 조금 급했나요? 좀 골밑에 너무 밑에서 던졌기 때문에 네.
이후에 속공 득점 전현서. 전자랜드가 정말 기량이 출중합니다. 그렇죠. 김민규 선수가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자기 역할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앞선 오리온의 경기와 조금 페이드인이 되는 것이 에이스가 있고 그 선수들을 뒷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의 유무가 굉장히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규 선수가 본인 욕심을 내지 않고 동료들을 살려주면서 여기 또 수비에서도 자기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자랜드는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이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준열 자이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황인찬이 버티고 있습니다. 황인찬 공격권 계속해서 SK고요. 뒤쪽에서 던져봤습니다. 황인찬 리바운드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막혔고요. 이승민이 왼쪽을 파고듭니다. 심건을 거쳐서 김민규까지. 김민규 선수 사실 경기를 읽을 줄 안다는 느낌이 드네요. 심건 선수 작지만 화력은 대단하거든요. 김민규 원투 이후에 올라갔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민규 선수 스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슛도 있지만 뭐 슛도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돌파가 잘 되기 때문에 돌파 중심으로 플레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민규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의 응원석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규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부모님들은 뭐 민규의 활약은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또 여유있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갔고요. 김준 왼쪽으로 조재윤 김민규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손승준을 거쳐서 황인찬 던져봤습니다만 골 밑에서 황인찬 선수가 조금 득점에 가담을 해준다면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재윤 빠르게 앞쪽으로. SK도 이제 황민찬 선수를 좀 활용하는 공격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패스도 좀 넣어주고 골밑에서 득점 기회를 또 황민찬 선수 잡긴 하는데 근데 그 마무리가 조금 되지 않으면서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황민찬 선수가 6점 중에 4점을 올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황인찬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김민규 선수가 또 마스크를 하고 있고 김민규 선수가 뚫리면 다른 선수들이 전자랜드 다른 선수들이 또 도움 수비를 들어와서 황인찬 선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인찬 선수가 득점이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윤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10점 차. 지금 이제 SK는 첫 번째 후반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자유투 이후에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압박 수비에 성공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압박 수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네, 휘슬이 먼저 울렸고요. 그렇죠. 휘슬을 불린 다음이죠. 네. 시간이 흘러 타임. 심건 인바운드 패스 김민규에게. 참 이 김민규 선수와 신건 선수가 호흡이 콤비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선발을 맞췄기 때문에 네. 저런 호흡이 조직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민혁 이쪽 신건에게. 신건 출발했습니다. 신건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건 선수 뭔가 기대하게 만드네요. 전 김민규 선수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김민규 김민규 돌파 뒤쪽 내줬고요.
바깥쪽에 심건이 오픈 찬스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김준호 앞쪽에 연결됐습니다. 왼손 올라갔습니다만 또 투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서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볼이 뭔가 색다르네요. 네. 송승준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SK 일단 조 1위로 올라온 SK 그리고 조 2위로 올라온 전자랜드. 일단은 전자랜드가 12점차 앞서 있습니다. 이민혁이 김민규에게 앞쪽 심건 와. 안쪽 득점 성공. 패스 플레이가 깔끔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침착하게 플레이를 했었죠. 수비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왼쪽 코트에서는 모비스가 22-14 DB를 꺾고 4강에 선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상황으로서는 SK 전자랜드가 SK를 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선에서 이어서 재대결이 또 예상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가 14-1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었는데 현대 모비스가 또다시 한 번 더 꺾을지 아니면 전자랜드가 복수를 하고 결승에 올라갈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저학년 4강 경기가 펼쳐지게 될 거거든요. 왼쪽 코트에서 이 코트에서 전자랜드 선수들도 이런 체력적인 측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쉬는 시간이 타이트한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모비스가 먼저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준결승전을 대비한 선수들의 체력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네. 네, 또 결승을 앞두고 모든 힘을 쏟아내서 경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5분 29초 남아있다면 14점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3점 슛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권을 놓으면 안 돼요. 조금은 더 이제 이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면서 아니면 조금 더 점수 차를 벌려야지만이 안심하고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긁었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SK는 작전 시간 이후에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자유투를 얻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쫓아가면 되는 거죠. 신장면에서는 SK가 조금 더 평균 수정에 앞서는 듯한 느낌 있기 때문에 손쉽게 또 골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자유투 1구 성공을 시켰고요. 마무리에서만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던 SK였거든요. 차근차근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규 앞쪽으로 김민규 바깥쪽 빼줬습니다. SK의 수비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김민규 올라갔는데요. 지금 유로 스텝이었는데 마무리는 되지 않았네요. 네, 멋진 장면 연출했습니다. SK 공격 골 밑에서 바깥쪽으로 와 SK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드리블 실력도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하지만 네. 마무리에서의 약간의 차이 그리고 전자랜드가 조직력에서 좀 앞서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민규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점 전자랜드 SK에서는 득점을 좀 올려주는 책임을 지르는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 네. 이민혁 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송승준 속공이었는데 이 속공 상황에서 전자랜드는 정확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넘어지면서 파울. 뒤에 반해서 이제 SK가 속공 마무리 또 골밑 기회를 잡았을 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네. 끌려가고 있는 거죠. 23-10 특히 내용 측면에서 마무리에서의 디테일 전자랜드가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건을 다시 투입시키고 있는 전자랜드. 공준이의 인바운드 패스 심건. 지금 심건 선수가 두 명 사이에 장신 숲을 여행하듯이 뚫고 나갔습니다. 김민규 다시 한번 중반 패스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SK가 끝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준 뒤쪽 연결 반대편 비는 공간 조재윤. 전자랜드가 이 빈 공간을 참 잘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패스를 하는 순간에 또 잘 쫓아다가서 SK의 속공 흐름을 또 끊어주고 있고요. 네. 김준 앞쪽으로 조재윤. 조재윤 오른쪽을 봤습니다만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김민규 까지 공을 지켜냈습니다. 전현서 반대편으로 송준이. 송준이 치고 들어갈 때 황인찬의 파울이었고요. 아 김준호 선수였군요. 선수 교체를 아 저희 쪽에서 지금 네,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었죠. 수훈 선수 누구 인터뷰할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 쪽에서 김민규. 김민규 와, 점퍼 성공. 김민규 선수 나는 중거리 슛 점퍼도 던질 줄 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김민규 선수의 이 중거리 슛의 타이밍, 사실 자신이 직접 선수들을 도와주고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또 점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역할. 김민규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심건 다시 한번 김민규 이타적입니다. 서로서로 저렇게 주고받는 모습 정말 좋잖아요. 네. 와. 보면서 뭐랄까 이 아름답다? 좀 표현이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김민규 선수도 조금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엘리트 농구로 이제 중학교로 진학해서 엘리트 농구를 만나면 네. 아무리 잘했던 1학년, 6학년 선수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 굉장히 고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에도 이제 1년, 1년 사이에 신체 발육과 이제 근육 붙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190 이상, 뭐 2m 가까이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 신체 조건을 극복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뛰어넘고 그 힘든 시기를 넘어서야지만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할 필요가 있고 왜 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해 이제 LG의 김동영 선수라고 유소년 농구 이제 6학년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LG에서도 연구 선수로서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네. 연구 선수는 프로 10개 구단이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뽑아낼 때 그냥 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영 선수는 무조건 LG 선수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선수로 그만큼 이제 자질 뛰어난 선수인데 네. 올해 유소년 농구 중학교 1학년으로서 나왔는데 경기 출전 시간도 거의 못 받았어요. 네. 유소년 농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잘했던 선수가 중학교 1학년임에도 못하거든요. 부진하거든요. 엘리트 농구로 가면 그 벽이 더 크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 농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하는 선수들 네. 앞으로의 그런 과정도 염두에 두고 또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신장이 크면 네. 잘 달리고 신장이 크고 운동능력이 좋으면 정말 잘하는 선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 고퇴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근데 김민규 선수처럼 뭐 기능이 뛰어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선수는 농구 자체를 잘하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살아남게 돼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 시기를 조금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전자랜드 네. 전자랜드는 이제 주전들을 거의 다 빼고 경기를 하고 있죠. 일단 전반전은 53초가 남아있습니다.
모비스가 준결승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팅 던져봤습니다. SK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전자랜드 단독 돌파 앞쪽으로 빠릅니다. 오른쪽 내줬고요. 뒤쪽 중거리. 와 전자랜드는 네. 다른 팀이었으면 이 타이밍에 무조건 슛을 던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본인이 약간 무리한다 싶어서 이제 슛 던지는 건데 이 선수들은 약간 무리다 싶으니까 다 돌려서 패스를 해요. 선수들이 뭐 농구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황인찬 선수가 블락으로 막아냈고요. 17점 차. 기본이 다져져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황인찬의 블락. 최영상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했고요. 아 지금 이제 사이드 라인을 네, 밟아서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권은 그대로 경기는 이대로 이제 끝나겠죠. 네. SK가 이제 득점까지 마무리하면서 끝났으면 더 좋겠는데요. SK 마무리 득점 3초 2초. 탑 쪽에서 짧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와 SK, SK와 전자랜드 4강이 마지막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 모비스와 예선에서 이제 졌던 패배의 아쉬움을 이제 씻을지 아니면 그대로 또 한 번 더 질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잠시 이제 저학년 준결승 경기 이제 결승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강전 경기 저학년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진짜 왼쪽 코트에서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반대편 코트에서는 이제 준결승이 열리고 있는데 LG가 삼성에게 5-4로 앞서고 있네요. 네. 저는 삼성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경기 초반 출발은 LG가 조금 더 좋았네요. 네. 일단 전자랜드 신건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 중계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 함께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저학년 준결승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건 선수를 중계석 쪽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와 SK, SK와 전자랜드의 경기. 전자랜드가 27-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손 선수 신건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강전 신건 선수의 활약 뭐 민규 친구랑 함께 이제 결승전을 위해서 수강 중인데 오늘 경기 승리 소감 어떤가요? 4강에서 4강에 올라갈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고 그다음에 네.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뿌듯해. 신건 선수 슛이 굉장히 좋아요.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슈팅 연습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연습하는데 네. 애들 다 연습을 하는데 저가 약간 좀 움직이면서 더 열심히 슛을 연습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4강전 결승전까지 남아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준결승전이랑 결승전도 열심히 해서 꼭 네. 우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함께 오셨나요? 네. 부모님께 한마디. 엄마 아빠 이렇게 대회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신건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전자랜드는 지난 시즌에 지난해에 고등부에서 우승했던 팀입니다. 네. 지금 리바운드 블락킹 끊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바스켓 카운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승민이고요. 이승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규 앞쪽 빠르게 속공 연결 신건입니다. 김민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